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경기도 용인에서 온 주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절강성 항주에 살면서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물론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자랑하며 트렌디하고 현대적인 멋진 도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항주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인 량주 고성 유적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옛스럽고 성스러운 땅이다. 항저우 시내와 서북쪽으로 20km 상거한 량주 고성 유적지는 무산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데 저 빛나는 항성처럼 이곳은 중화민족 5000년의 찬란한 문명이 잉퇴되고 배육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5000년 전 이곳은 호수와 늪이 많은 지역이었다. 량주 사람들은 이곳에서 량주 고성을 건설하였다. 2019년 7월 6일 량주 고성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명부에 기록되었다. 량주 고성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 발굴과 연구는 중국의 창장 유역에서 신석기 시대 말기에 일찍 변홍사를 경제 기반으로 한 뚜렷한 사회 분화와 단일한 신앙을 갖춘 지역성 초기 국가가 존재해 있었음을 계시해 주었다. 량주 고성 유적지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스신경이다. 1936년 그는 고향인 량주 진 부근에서 많은 검은 도자기와 석기들이 출토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리하여 고고학 발굴을 진행하였으며 대량의 석기와 이진가미, 오지그릇 등 실물 자료들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과학적이고 고고학 관점으로 량주 일대는 상고 문화의 유물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량주 고성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 연구는 20세기 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고고학자들은 80여 년 동안의 간고한 발굴을 거쳐 5000년 동안 묻혀있던 량주 문화의 신비한 베일을 벗겨주었으며 수천 년 동안 묻혀있었던 왕궁의 도시는 마침내 2007년에 세상에 드러났다. 량주 고성 유적지는 량주 문화의 권력과 신앙의 중심지이다. 고성은 삼중 구조로 형성되었다. 메인은 머저우산 궁전 구역이며 량주 고성의 최고 통치자가 거주하고 활동한 구역이기도 하다. 머저우산 서북쪽에 위치한 반산에는 량주 시대의 왕릉이 있다. 1986년 반산 토단 서쪽에서 11기의 량주 시기의 무덤군을 발견하였다. 량주 시기의 무덤군은 모두 구덩이 무덤이지만 부동한 무덤들은 부장품의 수량과 종류, 세트와 품질의 차이로 당시 사회 계층의 뚜렷한 분화를 구현하였다. 궁전 구역에서 밖으로 뻗으면서 내성과 외성으로 나뉘며 축조 높이도 차례로 낮아지는데 역시 뚜렷한 등급 차이를 보여준다. 량주 말기에 이르러 인구가 증가되었으며 따라서 성벽 밖에는 반폐쇄적인 인공 돈대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를 외성이라 부른다. 량주 고성 교회에 있는 야오산에서는 량주 시기에 건축한 제단도 발견되었다. 산 언덕에 건축한 네모난 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용도를 갖고 있어서 제관들은 이곳에서 종교 행사나 천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량주 문화의 고고학 발굴 중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은 바로 량주 고성에 발달된 수리 건설 시스템이다. 고성 외곽에는 저수량이 4,6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수리 건설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대형 수리공사 유적지이다. 량주 사람들은 홍수 방지를 위하여 북쪽산 앞에 긴 제방을 구축하였고 서남쪽 평원에는 낮은 댐을, 서북쪽 산골짜기에는 높은 댐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긴 제방과 댐은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량주 고성의 메인 구역과 수리건설 시스템의 외곽으로 교외의 부지 면적은 무려 100제곱킬로미터로 그 규모는 웅대하다. 추산에 따르면
고성과 수리건설 시스템에만 소요된 흙의 량은 무려 1,000만 3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이런 대규모의 공사는 오로지 국가의 힘으로만이 완성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 도장 농업 역시 량주 문명이 중국과 세계의 다른 문명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2009년 9월 고고학자들은 마오산 유적지에서 5,3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논밭 유적지를 발견하였다. 궁정구역의 지중사 돈대 유적지에서는 20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탄화미 유물들도 발견하였다. 이는 그때 당시 량주 선민들은 이미 벼농사를 지었으며 아울러 돌로 만들어진 쟁기, 낫, 칼 등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관계 시스템을 이용하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그 시기의 벼농사 실력은 아주 성숙되었는데 주로 생산 규모의 크기와 높은 산량에서 알아볼 수 있다. 쌀은 그 당시 량주 선민들의 주식이 되었다. 발달된 수리건설 시스템과 농업 생산 외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옷기들은 량주 문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량주 옷기의 종류는 풍부하고 문양이 아름다우며 옷기 제작 기술은 중국 사상 절정에 이르렀다. 옷그릇의 왕이라 불리우는 충왕은 량주 문화의 최고 등급으로 정해진 반산묘지에서 출토되었다. 옥종은 량주 문화의 오리지널 옥기 형태로 같은 시기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옥기이기도 하다. 옥종은 그 위에 신, 사람, 짐승의 얼굴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는 량주 선민들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며 유일한 천지신을 받들어 봉양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옥종은 그 시기 사회 신앙의 상징이 되었다. 고대 왕권과 군사 통솔권의 상징물인 옥월, 그 외 옥벽, 옥놀이개, 원추형 옥기, 삼차형 옥기, 고리팔찌, 관주 등등 이러한 옥기들은 이미 단순한 장식품의 용도를 넘어 신앙과 등급 제도의 상징물이 되었다. 만약 한저우 량주에 오게 된다면 웅대한 규모는 물론 삼중 구조로 분포된 량주 고성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으며 량주 박물관에서는 600여 점에 달하는 옥기와 석기, 도기와 칠목기 등 각종 진귀한 문화재를 감상하면서 량주 문명이 다원일체로 발전된 중화 문명의 역사에 비친 중요한 지위와 특수한 공헌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杭州，欢迎你。